미호야, 큰일 났어. 입양 마을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어쨌든 좀비를 막겠다고 이 짐으로 문을 막긴 했는데 이제 슬슬 식량이 떨어져가고. 아 맞다, 식량이 저 도넛츠 하나밖에 없다고. 이거 정말 쪼개고 해가지고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도넛츠는 정말 아껴서 먹자. 하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버틸 수... 뭐라 그랬어? 야! 그걸 왜 네가 다 먹어! 왜? 그거 일주일치 식량이었단 말이야! 뭐? 아니 말을 해줬어야지! 그럼 안 먹었지! 아 진짜! 야! 어떡해! 우리 이제 식량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 방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잖아! 그럼 어떡해! 하휴, 어쩔 수 없지. 저 바깥에 거실에 좀비가 있는 거 알지? 나는 저기 못 가.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좀비 몰래 부엌으로 살금살금 지나가는 거야. 그럼 살금살금 네가 지나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 난 여기서 기다릴게. 야, 네가 도넛을 먹어놓고 그런 말이 나와? 따라와. 응, 알았어. 일단 짐 좀 치우고. 후. 아, 이거 일주일 만에 나가는 방이야. 아. 어, 무서워. 좀 많이 무서운데. 바닥에 토마토 깼잖아. 미호야, 빨리 와. 바닥에 토마토 케첩이 너무 많아. 일로 빨리. 어. 여기가 부엌이거든? 빨리 음식을 챙겨. 자, 이것도 챙기고. 저 빨리 숨어. 어.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인간 냄새. 인간 없다. 갔나? 아 뜨거, 뜨거. 아! 미호야, 너 어디 있어? 미호야. 너 냉장고에 숨었구나? 나 살아있어? 냉동인간이 됐어. 너무 추워. 너는 뭐야, 왜 이렇게 붉어? 나 이 화로 안에 들어갔다 왔거든.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잠깐 문 잠고 빨리 음식 챙겨. 음식. 응, 알았어. 빨리 음식을 챙겨야 돼. 자, 이 피자도 구워 먹자. 자,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 자, 상자 안에 어? 어? 이상한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지? 한번 읽어봐. 이게 맨 사랑하는 아들딸 아빠란다. 이 쪽지를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구나. 아파트 밖 세상은 좀비 세상이 되어버렸고 많은 좀비들이 아무래도 이 아파트로 들어온 모양이야. 하지만 걱정 마려. 이 아파트는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100층으로 아빠가 직접 만들었단다. 그리고 이 아파트 지하에는 식량이 많은 벙커를 만들어놨지. 그쪽으로 대피하렴. 그리고 쉽게 좀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100층에서 1층까지 모두 문을 잠궈놨단다. 내려가려면 문제를 맞추고 지하까지 내려가렴. 똑똑한 우리 아들 딸이라면 충분히 1층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어? 이건 아빠의 쪽지? 아무래도 미호야. 우리 지하 1층까지 내려가서 식량이 많은 벙커에 숨어있으면 우릴 구조하러 와주실 거야.
어, 좋아. 그러면 우리 아빠 말 들어서 똑같이 벙커로 가자. 그래, 그래. 자, 그러면은 밖에 좀비가 있으니까 살금살금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거야. 응. 따라와. 살금살금. 살금살금이 너무 크잖아. 아, 알았어. 살금살금. 들키겠어. 그냥 입을 안 했... 말을 안 해주면 안 될까? 알았어. 문을 닫아. 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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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도망가. 와 이. 오, 이 거실 좀 봐.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좀비다! 도망쳐! 롤롤롤롤로! 좀비? 어디로 어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숨어있으면 내 모를걸? 나갔나봐. 그런가봐. 좀비라 그런지 느리긴 느리네. 이 문을 좀비로 엄청 막으려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좀비가 들어왔나봐.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일단은 여기가 100층이니까 1층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어. 어, 그래도 내려가야 해.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래 그래. 뭐지? 자, 좀비가 못 들어오게끔 판자로 문을 막았다. 문이 엄청 막혀있네. 어, 놀려라! 야! 어? 자, 여기가 90층. 갈 곳은 이 점프해밖에 없는데? 어, 떨어지면은 저 좀비한테 잡아먹힐 거야! 징그럽다, 징그럽다. 좀비가 너무 행복해서요. 우리 떨어지면 너도 좀비가 되는 거라고 저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자 빨리 빨리 이쪽으로 점프. 점프. 천천히 와. 어 뭐야? 앞에 다리가 있는데 깜깜해서 안 보여. 이거 건널 수 있는 거 맞아? 업. 점프. 오. 됐고. 귀여운 여자아이네. 미호야! 미호야! 도망쳐! 미호가 좀비가 돼버리는 건가? 미호야! 미호야, 너 왔구나! 어? 어떻게 돌아왔어? 몰라! 그런 기능이 있어! 넌 몰라도 돼! 다행이다! 좀비 진짜 끔찍한 것 봐! 빨리 도망가자! 응! 여기에 다 피가 엄청나! 엄청 무섭다고! 뭐야! 80층이야! 안에 있는 남자는 죽으면서 이상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의 비밀을 맞추시오! 이 메시지의 비밀을 맞추래! 오! 퀴즈다 퀴즈! 여기 사람이 죽어있어! 사람이! 오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돌아가셨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남기신 거지? 어디 있어 메시지가? 어 여기 있다. 메시지가 허리피라우? 허리피라우. 이거의 비밀을 맞추래. 이 비밀을 아니? 이 사람이 허리를 피다가 허리 디스크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사망의 원인?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할아버지여서 허리가 굽었잖아. 그래서 아, 허리를 피라는 게 아니었을까? 그럼 정답. 정답 할아버지. 땡. 아 저 메시지의 비밀이 뭔데? 허리 피라우. 허리 블록의 색깔이 뭔가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데 누가 봐도. 뭔가? 아 그러면 할머니 이렇게 뒤집어 볼까? 이렇게 읽어봐 한번. 아. 아. 우르. 아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다 그러면.
호리. 어디 봐서 호리야? 호리 호, 호 아니구나. 아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로? 허리 피라우. 어? 거꾸로 봐도 허리 피라우? 어? 잠깐만. 거꾸로 봐도 허리 피라우? 어?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어? 왜 거꾸로 봐도? 어? 뭐야? 이거 다시 돌려봐. 이렇게 봐도 허리 피라우. 이렇게 봐도 허리 피라우? 어? 야 이거 신기한데? 어? 이게 정답인 거야? 거꾸로 그러면은, 봐도? 그러네. 이 메시지의 비밀이 거꾸로 봐도 똑같다. 이거 맞죠? 과연 정답인가? 정답! 정답이래! 가자! 야호! 야 허리피라고 신기하네. 구독 60층입니다 어 여긴 그냥 문이 열려있는데? 하지만 오른쪽에 무기창고가 있어. 가보자. 자 당신은 어떤 무기를 선택하시겠어요? 1번 총, 2번 미호가 만든 음식. 이거 무조건 2번이지. 미호가 만든 음식 내가 먹어봤거든? 야 그런 똥맛이 없어. 이거 그냥 좀비를 양팔을 잡고 미호 음식을 그냥 좀비 입에 넣으면은 좀비 100% 죽는다. 너 진짜로 죽고 싶은 거야? 아이 당연히 그래도 무기는 총이지. 원거리 사격도 가능하잖아. 바보야 어떻게 음식에 무기가 될 수 있어. 당연히 아니지. 아니 리아는 네 음식 먹다가 잘해라. 알았어 일단 총으로 가자. 총이지 총. 가자 오케이. 상자 안에 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총을 가져갈게. 너는 신문지 가져가. 네, 총 획득. 총이다 총. 오케이. 신문지도 훌륭한 무기지. 그걸로 좀비 때려잡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그럼. 아닌 거 같은데. 어 뭔 소리야? 어? 좀비가 문 밖에 돼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 총을 쏠게. 걱정 마. 잠깐만. 여기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통신보안, 통신보안. 안녕하십니까? 이병 부대 저는 병장 김남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대 이병 마을에 계신 분들을 구조하러 왔. 신속히 집에서 나가. 거기 위험해. 댄저러스. 어? 미호야, 너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지금 군대가 입양 마을로 찾아왔대. 구조해 줄 테니까 빨리 아파트 밖으로 나오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드디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빨리 나가볼까? 어? 어! 좀비다! 내가 총으로 쏠게! 무빙? 이야! 빵! 빵! 아! 야, 나 총으로 쐈어! 빨리 미호야 도망가자! 10층? 정답을 맞춰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라? 아무래도 서로 다른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볼까? 내가 짱 잘하는 거다, 짱 잘하는 거. 오케이 맞춰보자. 오케이 하나 찾았다. 저 위에 조명에 동그라미. 오케이 나 벌써 세 개 찾음. 오케이 한 개. 어디 아 알려줄게. 세 개 다 알려줄까? 아니 하나씩 말해봐. 하나씩 헷갈리니까. 일단은 이쪽 여기부터 있는 포스터가 거꾸로 돼 있어. 어 그러네. 자 그럼 두 개. 그리고 이쪽에 보석이 다르게 돼 있어. 보석이 어 그러네. 보석의 위치가 똑같나? 아니야 여기서 봐봐 달라. 그래 알게. 보석의 위치 세 개 이게 다르다는 그리고 거잖아. 밥그릇 펫 밥그릇이 달라. 펫 밥그릇에 아 여기 원이 있구나. 펫의 밥그릇에 총 네 개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나도 한번 좀 찾아볼까?
여기 해골이 있네. 어? 해골에 있는 촛불의 개수가 다른데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입니다. 두 개다. 그럼 총 다섯 개 찾았고요. 저 다섯 개가 아닐까 이제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어, 찾았다. 그림의 눈. 눈이 다르다. 어, 그러네. 눈이 하나 다르다. 여기는 검정색 눈인데 여기도 검정색 눈이긴 한데 좀 달라. 뭔가가. 맞아. 여기는 한쪽 눈이 덜 초롱초롱해. 어, 잠깐만. 하나 더 찾음. 어? 여기 RIP. 어? 맞지? RIP 뭐야? RIP라고 돼 있어. 여기. RIP는 RIP인데 하나는 소문자야. 소문자야. 응. 오케이. 그러면은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일곱 개. 정답? 정답! 요호! 이 정도는 쉽죠? 어? 뭐야? 인간 짱맛! 잠깐만. 저기 인간을 먹고 있는 좀비들이 있어!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총으로 다 벽에 박아버릴게! 좀비들이 엄청 많구만! 가만히 있어! 흡! 오케이! 흡! 흡! 됐다! 내가 좀비들을 벽으로 다 이 총으로 밀어버렸어! 좋아요. 자, 이제 미호야, 일로 와봐. 우리 선택해야 돼. 자,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지하로 내려가서 벙커 안에 숨을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은 아까 그 라디오의 말처럼 밖으로 나가서 군대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어디로 갈 것인가? 바밤 바바밤 바바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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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